오늘은 자놈의 8900 이 재봉틀에 관련된 걸 설명하고 싶어요. 미씨를 끼우고 위씨를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씨를 거치들 하나 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미씨를 끼우는 보빈이라고 해요. 자, 이 보빈을 여기 보면 동그란 거에다가 우선 딱 끼워 넣고, 자, 실이 있는데, 실이 이렇게 이쪽 왼쪽에가 끝이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여기를 먼저 꼭 끼워 주셔야 돼요. 끼우지 않으면 요렇게 되면서 실이 빠져요. 그래서 꼭 한번 끼워 주시고요. 자, 여기 재봉틀을 보아서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해야 돼요. 숫자 찾기. 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우선 1은 공통이에요. 실선은 윗실을 끼우는 방법이고 점선은 밑실, 보빈의 실을 끼우는 방법이라고 여기가 그림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먼저 끼웁니다. 1번 끼우는데 다들 이렇게 살짝 걸쳐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실이 예쁘게 안 끼워지는 거예요. 1번을 깊이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많거든요. 자, 2번 봐봐요. 여기가 플라스틱과 요 쇠 재질이 있는데 요 2번은 플라스틱과 쇠 재질에서 사이에 끼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점선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D로 가라는 그림이 되어 있으니 D로 가고 화살표가 오른쪽 가라고 되어 있으니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 그림 따라왔어요. 자, 대부분 원래 밑실은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에다가 끼울 건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에 끼우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도 잘 끼우기 힘들지만 이 실 끝이 힘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여기다 끼워 놓고요. 자, 이 실을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 실 있죠? 이 반대실을 요렇게 요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서로 교차되면서 돌려졌기 때문에 실이 타이트하게 짱짱하게 감기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젖혀 주셔야 돼요. 자, 젖혀 주시고 자, 파워를 켜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떠요. 아까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구멍에다 실 끼워져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렇게 요렇게 교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차해서 끼워 놓자고. 자, 요렇게 끼워 놓고요. 자, 이때 보셔야 되는 게 이 노루발이에요. 노루발. 이게 노루발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 노루발이 내려가져 있지 않으면 밑실 감기지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밑실을 한번 감아 볼게요. 이렇게 감으면 자, 봐봐요. 노루발 내리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노루발 내리라고.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노루발 내리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노루발을 내리세요. 자,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밟아 볼게요. 이렇게. 자, 감기나요? 보이시죠? 자, 이때 여기 속도를 좀 보세요. 재봉틀로 우리 작업을 할 때 속도가 조금 더 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 놔두면 밑실도 천천히 감겨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빨리 감기게끔 오른쪽으로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밟으면 아까보다 좀 더 속도가 나게 밟혀져요. 자, 이렇게 해서 밟으면 되는데 밑실 땀이 예쁘려면 보빈의 실이 잘 감겨야 되기도 하지만 약간 짱짱하게 감긴 듯해야 나중에 재봉틀 작업했을 때 봉지 작업했을 때 밑실 땀이 예뻐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렇게 흘러나오는 여기를 살짝이 자 살짝이 내 손으로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감으면 여기 보면 밑실이 지금 감기고 있죠. 여기서 감길 때 확인하셔야 될 게 요 실이 왔다 갔다 보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감긴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만 막 감기고 있으면 안 돼요. 골고루 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골고루 감기지 않으면 손으로 만져주시고요. 자, 감기다 보면 여기 오른쪽에 쇠가 있어요. 이 쇠 보이시나요? 이게 요게 감기면 이 실에 배가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쇠 부분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되면 얘네가 다 감긴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가 멈추거나 아니면 약간 멈추려고 터덕터덕 거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면 다 감긴다 생각하세요. 자, 감기다 보면 내가 밟고 있는데도 안 감기거든요. 그럼 여기 다 감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젖힙니다. 젖히고 나서 뽑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여요. 여기가 칼날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딱 잘라주면 밑실이 감겨진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밑실을 감기는 거고, 자, 보빈에 실을 감았다. 자, 여기 자리가 요게 들어갈 자리예요. 자, 그러려면 우선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뚜껑은 어떻게 되냐? 요 까만 거를 오른쪽으로 젖히세요 라고 화살표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딱 젖히면 뚜껑이 열리죠. 근데 얘 때문에 자꾸 걸리게 생겼죠. 얘를 한 번만 딱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뽑아서 이 구멍이 넣을 건데 여기에, 자, 보이시나요? 이거 그림을 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요 안에 있는 여기가 이 보빈 홀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요 하얗게 되어 있는 요 실같이 생긴 거 있죠. 이 실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 실, 요 실. 자, 요 실. 자, 이게 왼쪽에서 흘러나와서 요렇게 끼워 들어갈 분위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끼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해서 이 밑실 방향 잘못하면 땀이 안 이뻐서 또 뜯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 따라 가시고 여기 하얗게 색이 있는 거 있죠. 그게 여기 그림 보면 하나, 둘, 셋, 이 그림이 이렇게 하얗게 색이 표현돼 있어요. 그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사이에 끼워서 뒤로 가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고, 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사이. 그러면 이 재봉틀은 여기가 이렇게 딱 음영져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서 뒤로 실을 놔두고요. 이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이게 밑실을 끼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밑실 끼워서 잘못한 사람이 어떤 걸 또 말을 하냐. 뚜껑 뒤집어 놓고, 자, 뚜껑 거꾸로 놓고요. 저는 똑바로 했는데 안 돼요. 자, 요렇게. 자, 그시 이 뚜껑 뒤집어져 있는 거 보이죠? 뒤집어 있는 대로 한다면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듯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 실이 요렇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주고 두 번째 사이에 막 손으로 막 끼울 필요 없어요. 쫙 끼우면 뒤로 가고요. 뚜껑 닫아주면 돼요. 자, 이게 밑실 끼우는 겁니다. 우선은 요 실 거치대 걸치고요. 쭉 내려와서 요 수품처럼 튀어나온 데에다가 꼭 끼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번. 자, 윗실이나 밑실이나 방법은 1번은 하나예요. 하나 끼우는데 살짝 걸치지 말고 깊이. 자, 요 플라스틱과 쇠 사이로 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윗실을, 그러니까 밑실 감을 때는 올라가라고 점선 따라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윗실을 끼울 거라 화살표 내려가 있죠.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요.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가라고 돼 있어요. 그럼 돌아가요. 그래서 올라가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숫자 보이나요? 4번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끼워져요. 이 재봉틀은 뚜껑이 열려요.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이거. 자, 이게 실책이라는 거예요. 이 실책에 실이 안 끼어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되면 재봉틀 부서진 소리가 들려요. 이게 꼭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끔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볼까요? 3번까지 오라고 했는데, 자, 4번 끼우려고 했더니 내려가 있으니 안 끼워져요. 계속 안 끼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삼각형 표시 있죠? 얘를 눌러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거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자, 실책이 끼워놨죠? 그럼 내려오세요. 자, 내려오면 여기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봐보세요. 요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5번이 요거예요. 자, 5번.
자, 5분까지 왔어요. 이제 요거 있죠. 요게 자동 실깨기라는 거거든요. 자, 자동 실깨기가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건데, 자, 이때 바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바늘 위치가 어중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늘 위치, 실 잘 끼워진 위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삼각형 이거를 눌렀다가 딱 누르면 쓰는 위치 있죠? 이 자리가 제일 자동 씻기기 좋은 자리예요. 그거를 내가 손으로 추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 눌러서 딱 쓰는 자리, 요게 가장 좋은 자리고, 자, 얘를 내립니다. 자, 내리면 요게 바늘이 사이에 끼워 들어가면서 딱 잡아져요. 자, 이때 보세요. 오리 제가 이거를 그냥 튀어나와서 오리 주둥이, 옆에서 보면 약간 오리 주둥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 주둥이를 한번 딱 걸쳐요. 지렛대 역할처럼. 자, 오리 주둥이를 이렇게 걸치고요. 자, 여기 잘 봐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 하나 있잖아요. 요. 자, 여기에 살짝 움푹 패여 있단 말이에요. 움푹 패여 있어요. 자, 움푹 패여 있는 걸 살짝 밀어주면서 여기까지. 여기 약간 옆구리에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 구멍같이, 구멍이라 해야 되나?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까지 딱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손을 한번 놔요. 이렇게 살짝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온 거 보이나요? 그 나온 것을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뽑아주시는데 이때 얘 보시면 실이 지금 이렇게 생겨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봉틀 작업을 하다 보면 천에 자꾸 걸려가지고 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옆구리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 자, 조금 더 끼우기 쉬운 쪽, 여기가 좀 더 끼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옆구리에다가 딱 끼워 넣으세요. 그러면 바늘하고 실이 나란히 와요. 자, 이 상태에서 노르발 사이로 뒤로 빼놓으면, 자, 이제 우리가 윗실을 다 끼운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면 윗실 편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